EV 피처모빌리티 디자인팀의 차이대 책임 연구원입니다. 아, 좀 팀명이 생소하지 않은가요? EV 피처모빌리티. 네, 말 그대로 EV 피처모빌리티 디자인을 하는 팀인데 그 디자이너가 베뉴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하신 상품이나 매장 뭐 많은 기능들 거기에 뭐 강조된 게 좀 작고 싼 차 그런 이미지보다는 저는 그래도 이 EV 퓨처 모빌리티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감성을 이 차에 넣고 싶었고요.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집어넣은 모델이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한 대로 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부분, 설계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디자인 스토리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은 디자인 운영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해 주신 자료들이기 때문에 촬영하셔도 되고요. 예.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은 이모셔널 로버스트니스입니다. 제 글씨로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예, 견고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스트럭처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조작하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스킨면들이나 작은 노브들을 되게 섬세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콘트라스트라든가 그런 비례 중심으로 이 차를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소형차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귀여운 아기자기한 여성스러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디자인을 할 때는 내외장이나 긴밀이 허벅하에 컨셉이 외장의 그런 당당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외장은 드러나는 그 웅장한 모습이라든가 자세히 위해서 뭔가 견고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내장은 반대로 소프트한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메인 스트럭처 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소프트함을 견고하게 보일까?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하면서 드라이버가 보호받는 느낌으로 내장이 나를 좀 강인한 느낌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프로텍터 기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나를 조작할 때 운전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지 않을까. 설계적으로도 그런 느낌들을 발굴해서 저런 트랙션 모드나 그런 것도 더 디자인을 섬세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앞서 말한 대로 저 8인치 그 심리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사양상으로 이 차가 워낙 지원적으로 좀 원가 절감 제약이 심하다 보니 7인치였습니다. 하지만 요새 밀리니얼 세대들 얼마나 개인 디바이스들이 얼마나 고가고 굉장히 그 되게 스마트한 걸 볼 수가 있는데 8인치로 사양을 넓힐 수가 있었고 디자인으로서 힘들었던 부분은 소형차 내 이 크래시패드의 그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AVN 좌우로 에어벤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문제는 에어벤트가 그냥 디자인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적으로 최소한의 그 만족되는 소품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토출 뭐 H백의 성능 부분이나 그런 거를 다 고려하면서 AVN을 8인치 넓히면서 그만큼 줄어드는 에어벤트의 소품부의 면적을 극복하면서 그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 베젤 두께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디자이너 들과 함께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원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작은 차에 스마트한 그 뭔가 하이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통은 기존에 쓰던 그 사각형의 LCD 캐리오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차만을 위해서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그 디자이너가 이 부분 감성적인 부분만큼은 좀 어필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고급차 제네시스에서 주로 중대형차들만 디자인을 했었는데 현대차에서 제일 힘들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면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진짜 어렵게 발굴해 가면서 작은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싸우면서 디자인했기 때문에 저는 가격 대비 그 노력이 비례하지 않는다. 더 작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뭐 매스컴에 나오는 메인 이제 사진들인데요. 그 실차에서 꼭 한번 그 감성적으로 느끼셔야 될 부분들이 이 노브들의 사이즈와 그립감인데요.
저 오디오의 볼륨 그 파워 노브 한쪽이 비대칭적으로 큰 노브, 그다음에 옆에 이제 트랙이나 이제 그 노브들이 있는데 그 노브를 디자인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혹시 모든 차종을 비교할 수 있겠지만 나라별로 충돌 법규라는 게 있어갖고 노브 도출량도 법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어느 차 만족감은 어떤 거는 그립감이 좋고 어떤 거는 도출량이 뭐 부족해 보인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어느 차는 그걸 무시하고 만들어서 뭐 점수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저 그립감을 개선하면서 법규를 만족하기 위해서 한번 세게 한번 꾹 눌러봐 주십시오. 그러면 푸시 버튼 이상으로 더 들어가는 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람이 개일 때는 저 노브가 들어가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디자이너가 이거 그립감 안 좋다, 돌출시켜야 된다, 엔지니어는 그런 법규 위반입니다, 싸우다가 나온 아이디어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팜플렛이나 어디에서도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고요. 한번 유심히 다른 차와 비교하면서 그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앞서 말씀하신 드린 대로 이 차를 조금 뻔뻔하게 저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해오던 스케일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가격에 맞추고 싶지는 않았고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개인 감성을 어쩌면 굉장히 주관적인 스타일을 리뷰를 통해서 객관화하면서 상품화하는 하나의 그 일명의 행위에서 디자인이 나오는데 저는 좀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싶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호를 뽑고 이 차는 작지만 성격이 소심하지 않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스케치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메인 스케치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뭐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크게 이질적이지 않게 예,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지만 외장 부분을 썼기 때문에 저렇게 외장이랑 펌바인드 그런 스케치도 굉장히 스노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제 티저 이미지라고 했고 상품 이제 출시 전 한 몇 개월 전에 이 디자인을 이렇게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티저 이미지를 이제 전사적으로 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이때 그렸던 그 파이널 랜드인데 어쩌고 보면 지금 그 베뉴의 그 상품에 딱 맞는 이미지를 그때 저는 이 반려견이라든가 혼족 그런 거는 고려는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당당한 이미지의 작은 차 그거에 집중해서 디자인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때 이거는 나를 위한 거지만 제 와이프나 여동생 여성들을 위한 그런 차였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요새는 홀로 사는 분들 많고 내 주위에 아직 결혼하면서 개나 고양이를 많이 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딱 컨셉이다. 그래서 막 컨셉 빌딩을 되게 깊게 마케팅 쪽이나 상품 쪽이나 얘기를 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티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은 이 차는 작지만 참 똑똑한 게 아까 블루링크라든가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동되는 그런 커넥티비티 기능들이 이 차급 제 만족으로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지만 전혀 뭐 쓰는 데는 무리가 없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차는 그런 혼족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참아하는 것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상품 마케팅 쪽에는 아직 안 들어있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세컨드카로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제 메인 차를 와이프한테 뺏겼기 때문에 지금 아반떼를 보고 있는데 사실 베뉴 이제 나오면 이제 사는데요. 이 차는 어쩌고 보면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나에 대한 그 보상이라든가 홀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나만 그 아지트로 쓸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키즈를 좀 만들었었고 예, 여러분들도 세컨드카로 한번 고려를 좀 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신혼부부나 이제 사회초년생들이나 가족분들을 보면 저는 이 차가 나한테는 제일 아끼는 차지만 그 사람의 그 어린 자녀들이 이 차를 보고 참 예쁘다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그 품종을 포함한 그 가족을 위해 헌신한 가장들의 세컨드카이면서 사회의 그런 그 신원, 사회 초년생들의 그런 또 가족 패밀리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상 디자인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지금 실차를 보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내외장 디자인 요소들 K9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내외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차 발표회 때에도 혹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은 더 베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현대 디자인에서는 어떤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모든 차종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패밀리룩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모든 차종에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저희는 어떤 그 상품, 제품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본질을 담을 수 있는 현대 룩을 적용시켜서 각 차종에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뉴를 처음 디자인을 시작을 했을 때 베뉴만의 캐릭터가 무엇인지, 베뉴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 차고 또 베뉴를 사시는 고객분들은 또 어떤 고객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한 결과가 지금 보시는 베뉴 디자인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SUV 라인업이 펠리세이드를 시작해서 산타페, 그다음에 투싼, 코나로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베뉴가 거의 막내죠. SUV 라인업의 막내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작은 SUV이지만 사실 저희가 작지만 작지 않게 보이고 그런 소형 SUV이지만 조금 더 많은 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조금 저희가 주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당당한 작은 거인 같은, 그리고 소형차를 타시는 분들도 차가 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악동 같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지만 당당한 자신감을 가진 차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디자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잠깐 차를 봐도 기억에 쉽게 각인이 되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랭귀지를 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고요. 어떤 저 카메라, 아이폰이나 카메라라든지 작지만 단단한 저런 제품들, 그다음에 곳곳에 키칼라를 사용해서 어떤 운전자의 개성을 표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스케치는 저희가 진행했을 당시 초기 스케치입니다. 저 스케치를 시작으로 저희가 디자인 과정을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뒤에 보신 실제 차랑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C필러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렇게 X 크로스 형태의 어떤 C필러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다가 조금 더 볼드하고 강한 캐릭터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샤크핀 형태의 저런 볼드한 이미지로 좀 변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키칼라의 사용이라든지 그 앞에 램프와 그릴의 구성, 그 다음에 리어콤비의 구성 같은 경우는 초기 스케치 안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 사이드 뷰 이미지인데요. 작지만 단단한 그런 스포티형 프로파일에 저희가 그 앞에 램프부터 리어콤비 램프까지 한눈에 이어지는 저런 그 큰 면이 지나가고요. 저 면이 보시면 차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좀 연결성이 있는 연결감을 저희가 주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킥업되는 그런 빌트라인과 샤크핀 형태의 그런 C필러로 역동성을 좀 강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액센트 칼라 파츠를 곳곳에 사용해가지고 어떤 그런 베뉴만의 특성을 저희가 좀 녹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후면부 디자인에서도 불독 같은 약간 이미지죠. 약간 작지만 당찬 그런 이미지를 좀 주려고 노력했고요. 그것보다 좀 크고 와이드한 그릴을 좀 중앙에 조금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 엔지니어를 좀 벗어나서 저 DRL 같은 경우도 사실 차들을 지나가는 곳이면 라인으로 되어 있다든지 끊기는 라인이거든요. 저희는 그걸 한 바퀴 돌려서 어떤 둥근 사각형태의 도형을 사용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 요소가 베뉴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 같은 디자인 큐가 뒤쪽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둥근 사각형 형태의 리어 기저와 하단에 보시면 그 리플렉터 부분도 네모나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생애 최초로 적용한 저희가 렌티큘러 렌즈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기 안에 벌브가 들어있습니다. 흔히 말할 벌브인데 저희가 저거를 이전까지는 저 벌브를 최대한 가려야지 이제 좀 스타트가 끝나고 하니까 저기다 우선 어떤 스마트를 했는데 저 렌티큘러 렌즈의 필름을 앞에 입힘으로써 뒤에 벌브가 있더라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다양한 보석감, 그 고급감을 좀 저 디테일적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나 야간에 아마 주행하실 때 아마 저 DRL과 콤비램프에 조금 효과가 더 좀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진행했죠. 뒤에도 붙어 있긴 하지만 진행했던 공식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어떤 팝아트적인 스타일도 저희가 좀 그려봤습니다. 대중문화의 개성을 조금 더 호출하기 위해서 뭐 흔히 하는 그런 렌더링 스타일이 아닌 그런 뭐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이미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아마 뭐 실차를 보면서 뭐 질문 받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매장 디자인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